뭐 김은혜 니 뭐 먹고 싶노? 갈치 잡아올게 빵이요. 자 여러분 제가 갈치 낚시 하려고 제주도로 왔습니다. 저번에 갈치를 100마리 이상 잡았거든요. 거기는 여수였고 오늘은 제주로 왔습니다. 근데 저 혼자 잡기에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요 갈벤져스 데려왔습니다. 히트TV 사이에 까마귀 언니 들어가고. 너 미국 안가? 저 히트TV 인턴이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갈치 낚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타고 갈 배는 제주 애월항에 있는 승룡호. 저번에 산치 진짜 많이 잡았던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바로 타고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출발했습니다. 보통 생선들은 10cm 정도 해내면 1자 20cm 2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갈치는 길이로 안 하고 지수로 합니다. 1지 2지 3지 4지라고 하는데 손가락 하나 굵으면 1지 손가락 4개 굵으면 4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요. 진짜 대물은 10지까지도 나온다 그럽니다. 5지만 나와도 솔직히 엄청 큰 거거든요. 내가 10지 잡을 거야. 월가마왕님이 10지 잡으러 다른 채비를 더 해오셔가지고 비밀의 채비가 있어 못 잡는 거예요 여러면은. 그렇죠. 왜 저러요 여러분. 원래는 저번에 가짜 웜을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 꽁치라고 합니다. 요 미끼를 껴가지고 잡고 만약에 갈치를 잡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조금 잘라가지고 걸어서 하면은 더 큰 갈치를 잡고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퍼져가는 그런 느낌의 낚시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낚시는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미끼를 껴서 낚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갈치는 집어등을 켜줘야 베이트비시라고 갈치가 먹는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서 그거를 보고 또 갈치 와서 무는 낚시기 때문에 요 집어등을 필수로 켜줘야 됩니다. 여기 수심은 93m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끼고 바로 내려볼게요. 자 이제 미끼를 껴줄 건데 꽁치를 낄 때는 요쪽을 머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 번 껴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살랑살랑 거리도록. 아하. 이러면 살아있는 건 줄 알고 딱 문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뽀뽀 한번 해줄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안 했잖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요. 플라이어 가래. 자 그럼 요거를 딸깡 누르면은 이게 몇 메타가 나가는지 보이거든요. 현재 갈치 어구는 50m에서 60m 사이 거기를 한번 노려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바닥까지 내리고 천천히 올려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바닥 찍었거든요. 92m 나와요. 여기서 한 번씩 살 이렇게 하고 좀 대기 조리대가 깔짝깔짝 하면은 겉돌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리수가 많이 나오기보다는 드래곤 큰 놈들이 잡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수는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오! 잡았다! 야 왔어! 70m! 사이즈 어떤 것 같아?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와 근데 이거 노가다다. 우와! 우와! 야, 오! 이야 사이즈 봐! 우와 미쳤어! 미쳤어! 우와 미쳤어요 여러분. 몇지예요? 오지? 야 씨 여러분! 우와! 오지! 야. 근데 오지가 승룡호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하고 합니다. 오지 나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입니다 승룡호에서. 아까 선장님 소리 지르셨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갈치가 올라오면 갈치 입맛이 되게 위험해요. 얼굴 다 잡아있고 네. 아.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바늘만 빼줍니다.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들면 엄청 크게 나와요. 제가 잡았잖아요. 와 언더바 제대로야. 야 김정훈이 목도리 해주고 못하잖아. 승이라고 불러라 임마. 아이 선생님 김태 봐 정훈이 얼굴 좀기에요. 와 진짜 오지입니다 여러분. 너 낚시 누가 가르쳐줬어? 저랬긴 아니야. 정훈이 잡았대요 지금. 이거 방생해라 임마. 야 이거 비교해봐. 김정훈이 비교해봐 임마. 초베라 초베라. 바로 킵할게요. 야 이거 첫타에서 이런게 나오냐. 너 이제 어복 끝났어. 어복 끝났어. 저 이제 낚시 안할게요. 쉬어. 정훈이가 잡은건 만세할게요. 자기거 만한거 잡았네. 가라. 저런것도 나온다고 보여주려고 잡은. 너무 쌍팔렸네 변명이야. 와 여러분 그리고 이빨 보세요. 미쳤죠. 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갈치는 진짜. 들어가. 어 야야야 걸리지마. 들어가라. 가다보자. 어 빨리 잡으세요. 오늘 거만 한번 떨겠습니다. 이번에 액션 그렇게 좋은거 아닙니다. 아 그래? 알아서 와서 물어요. 아, 내가 깜빡하고 까불했어요 안해가지고. 역시 형님의 까브레스 때문에 어. 저번에 돌돔 잡을 때도 형님이 까브레스였는데 바로 돌돔 잡았잖아요. 그렇지. 방금 깜짝 놀랐어. 진짜 잡을지 몰랐거든. 다시 한 마리 껴주세요 형님. 그래도 돈 받아야 되겠는데? 까브레스. 플라이어 가래. 왔어? 어 갈치다. 오 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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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야 사지 사지. 아 주마라 주마라 주마라. 정훈이 왔다는데? 야 얘도 크다. 지금 어. 잡히면 커요 여러분. 아, 내 거만한 거 잡았네. 아직 나한테 안 된다 형. 이거 커. 비밀 말해 비밀 말해. 오, 야, 야, 뭐야? 야, 야, 뭐야? 형이 더 작아, 형이 더 작아. 꺼야 되겠다, 씨. 정훈아, 내 거 꺼내볼게. 비교해보자. 야, 롯밥이야, 임마. 야, 봐봐. 좀 더 발전하고 와. 지영아, 빨리. 히트TV에서 너만 못 잡고 있어. 낚시 좀 알려주세요. 야, 아직 인턴이라서 그래. 저기 인턴 더 있어. 형님! 자꾸 정훈이만 한 거만 잡아.
야 김정은 그런 거 잡고 막 얘기하지 마. 말 없이 방생해 알겠지? 참고로 여러분 얘네 금지체장이 있는데 보통은 금지체장이 길이로 왔는데 얘네는 항문장서부터 턱까지 여기에 18cm 이상이면 금지체장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한 뺨이거든요 방생. 분량 뽑았다 금지체장 설명해 주려고 잡은 거지. 플라이 항아리. 내가 봤을 때 70m에서 저렇게 작은 게 잡히니까 80m에서 70m 사이가 큰 게 있는 거야. 네 근데 형님 말 신뢰성이 없네요. 내가 잡아서 하려고. 여러분 여기 구독자분들이신데 촬영해도 되나요? 큰가요? 작은 거면은 지워주시고. 혹시 얼굴 나오셔도 괜찮나요? 네. 오, 올라오다! 우와! 아, 뭐야? 지워주세요. 와사! 이거 고등어 같은데? 근데 뭔가 입질이 고등어 같았어요. 자, 형님, 근데 엉덩이가 왜 들어가요? 와, 미치겠다. 와. 오, 걸치! 오! 형님 너무 작은 페이지. 자, 여러분 아까 까마님이 잡은 녀석을 살짝 썰어가지고 요거를 다시 미끼로 꿰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다 썰어가지고 저거를 한번 껴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갈치 꼈으면 갈치로 갈치 잡기 사이코패스 비법. 갈치 잡기 쉽네. 커커 알았어 한번 가볼게. 어, 아 뭐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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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컷이네. 번식시켜, 번식시켜. 제가 언제 너의 소리 지름을 볼 수 있겠니? 크게 한번 지를게. 야, 클 것 같은데, 정훈아? 제발 불치 올라와라. 우와! 삼지, 삼지. 내가 볼록하다, 되게. 뭐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거 많이 먹었지? 부럽네. 이발레 끼고 다쳤네. 출발해, 출발! 진영이 혼자 0마리에요, 지금. 낚시 못해요. 어? 자, 우리 형님이. 반칙 허락 받고 쓰는 겁니다. 승룡한테 허락 받고 쓰는 거고 요 채비를 돈 주고 샀어요.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왔어요. 사이즈 커 68m. 와, 사이즈 괜찮은데 진짜로. 와, 힘 세봐봐. 올려줘, 도와줘. 이거 나 지분 있다. 뭐야? 쟤 뭐야? 고등어 아니야? 고등어? 아, 뭐야 이씨.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 와, 고등어 사이즈 미쳤지. 근데 이거 한국 고등어야. 이거 형 가져가. 고마워. 형 대신 갈치 한 마리랑 바꿔. 이따 갈치 줄게. 오케이. 근데 여러분, 손맛은 아까 오지 갈치보다 훨씬 좋았어요. 갈치 잡아볼게요. 제 목표는 갈치입니다. 일단 저거로 물물 교환했습니다. 개꿀. 아, 있는 것 같은데 불치 같아. 아니면 고등어. 내가 김정훈 개처 바르고 있다. 고등어다. 이야, 나 고등어 입맛이라더니. 형 가져가. 고맙다. 어, 안마기 안마기. 낡은 안마, 낡은 안마. 고검이 또 이거 고등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 개비려. 자, 여러분, 갈치가 아니지만 고등어라도 손맛 보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훈이보다 마리수도 좀 더한 것 같고. 귀여워. 가만히 드디어 왔어. 형님 몇 지 예상? 짜가 짜. 2지 10지. 내가 봤을 땐 고등어야. 우와, 뭐야? 뭐야, 갈치, 뭐야? 갈치. 형님. 우와. 자, 여러분, 사진 왔습니다. 사진 바로 키. 아, 사진 찍어야 돼. 포토타임 항상 가져야 돼서 승룡어 홍보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뭐야, 한 마리도 없었어? 자, 시작. 왔어요. 아, 빠진 것 같아. 아, 입질 컸는데. 고등어 아니야? 고등어 쓰면 거의 7자였어. 고등어 7자가 있다고? 어, 있다! 있잖아. 뭐야, 있잖아! 너무 작다. 자, 여러분, 요거는 방생할게요. 플라이어 가래! 와, 구독자분 잡으셨는데, 사이즈 진짜 커. 오지네요, 오지. 네, 오지, 오지. 손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해요. 까만애니 아들 데리고 오면은 팔찌 나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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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마, 이거 뭐야? 너 유튜브 그만두고 싶어, 임마? 방생해. 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Hey, when you catch the 갈치? When you catch? Here, no 갈치. I want to see you catch 갈치. Me too. 왔어, 히트! 다 올라왔어요. 어? 1.5G 나왔습니다. 아니거든요. 어, 괜찮네. 2.5G에서 3G 되겠다. 네,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넘어서. 안 돼, 안 돼, 될 거야! 컸어, 축하드립니다. 진영 쳤어! 자, 여러분, 이거 1.5G 나왔습니다. 이거는 애완용이다. 쳤어요. 방생해. 다음에 더 큰 거 잡아줘. 너 왔어? 너무 작아요. 괜찮아. 민망해서 못 올리겠어. 야, 이거 뭐야? 야, 뭐야, 뭐야. 동갈치 아니야? 동갈치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동갈치인데, 이것도 약간 바라쿠타처럼 생겼거든요. 생긴 거는 진짜 아마존 미물고기처럼 생겼습니다. 얘도 무섭게 생겼다, 근데. 이빨 보이시죠? 어어. 이 형 보여줘. 야, 지아! 지아, 손! 얘 겁이 없어. 이거 맛있어? 맛 진짜 없어. 버려줘. 오파라이 어때? 이렇게 크진 않아요. 방생할게요. 나중에 큰 애 좀 데려.
좋아. 키스방 줄 알았네. 왔어요. 근데 안 커. 이거 렛기 고등어 같아. 자, 고등어입니다. 전갱이. 와, 뭐야. 슈퍼 전갱이. 전갱이 챙겨가야겠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자, 여러분, 이게 전갱인데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전갱이 특징을 보면은 이쪽에 수평이 있어. 자, 이렇게 수평, 수평. 아, 이걸로 이제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하는 거구만. 자, 그리고 전어처럼 여기 블랙팁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전어 같은 경우는 블랙팁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전갱이는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거 킵해야지. 다시 미끼 끼고 바로 플라이어 가래. 왔어. 사이즈 어때? 맛있는 것 같아. 갈치는 혹시 몰라?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왔어. 뭐야? 엉켰어? 어, 일단 잡게 잡았어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과연 구독자 분 거인지 제 거인지? 그러니까 아니요. 제 거죠. 아싸, 내 거다. 이거 드릴까요? 가지세요. 저희 같이 잡은 거니까. 어? 많이 잡으셨네. 여러분 맞습니다. 착한 척 한번 해봤습니다. 뿌듯하네요. 야, 정훈아 이거 크다. 내가 방금 삼지 잡았어. 삼지요? 어. 가시면 될 것 같아. 어, 보고 와서. 야, 사이즈 좋은데 드랙 드르르 풀려. 다른 거 같은데 왜 끌려가? 와, 장난 아니다. 보여줘. 어기어기요 라차. 와, 이거 뭐지? 상다 아니지? 와, 이거 뭐야? 뭘까? 갈치면 쉽지요? 상갈치 아니요? 상갈치면 좋겠다. 옆에 나왔어. 아, 진짜 일지야. 자, 여러분 진짜 기대됩니다. 이건 진짜 뭘지. 가만히 형 도와줘요. 이거 길 가면 좋은데 뭐. 이 형 무서워. 야, 힘이 장난 아니야. 개 무서워. 나 집안하고 있잖아. 무섭다. 키스해줘, 키스. 아니 이거 못해. 야, 어, 괜찮네. 큰데 준영아, 삼지. 형님 마지막에 제가 할게요. 그래. 뭐야, 갈치야. 와, 삼치. 삼치인데 교통사고야. 와, 대삼치 대박. 끝난 이거 몇 자 정도 돼요? 메다 될 것 같아. 이거 메다 될 것 같아. 메다 안 된다. 와. 아, 97. 아. 형님이 왜 포토 타임 뺏어가기. 저기도 안 보였어요, 저기도. 이빨 봐봐, 이빨. 삼치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대삼치 저만한 거 엄청 잡았는데 갈치 잡다 잡으니까 색다릅니다. 이게 승룡에서 많이 나오나요? 기본적인 사이즈인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만 돼도 거뜬히 올릴 수 있는. 1, 2학년. 나 1, 2학년이야? 왔어요. 오늘 많이 잡네. 롯나 재밌어. 자, 올라옵니다. 고등어. 방세. 오, 바늘. 집에 보내달래. 조심히 가. 그럼 바로 미끼 끼고 다시 던져볼게요. 까불었어요. 가서 쳐먹어라. 지금 철수까지 한 시간 안 남았거든요. 큰 거 한 마리만 더 뽑고 갈게요. 왔다. 큰 거 한 마리 잡고 철수하자. 형님도 왔거든요. 오, 나이스 사이즈. 대결. 형님, 아니 뭐야. 동갈치.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해서 조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최종 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까망이 형님 거. 이거 사이즈 괜찮네. 자, 이거 제가, 아우 엄청 커. 와, 씨, 갈치 제일 큰 거 누가 잡았어요? 빵형이요. 자, 그리고 히트TV에서 잡았는데 보고 형이 고등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고등어 누가 잡았어? 빵형이요. 그래. 저는 제가 잡은 거 전갱이랑 갈치 두 마리만 가져갈게요. 닫아버려.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그래, 저 혼자 고생했어. 이게 될 것 같아. 아니, 이제 필요 없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형 갈치와 큰 전갱이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고등어랑 비슷하게, 아니면 뭐 조기나 이런 생선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 전어랑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면 가자미. 미친놈의 애가. 가자미는 아니잖아. 저희 은혜가 전어라고 말한 게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전어도 여기에 딱 점이인데, 얘도 보시면은 좌우측으로 검은 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전갱이입니다. 전갱이는 보통 요만하다고 알고 계신데, 거의 슈퍼 전갱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런 전갱이입니다. 요 전갱이가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하는데, 은혜는 먹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전갱이가 등푸른 생선으로 들어가는데, 임산부한테는 등푸른 생선이 수은 납을 함유하고 있을 확률이 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임산부들한테 대접하지 않는 게 바로 등푸른 생선류예요. 특히 대표적인 음식이 고등어죠. 전갱이 같은 경우도 등푸른 생선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요리해서 저만 먹을 거고요. 그리고 자, 요 무시무시한 갈치입니다, 여러분. 갈치가 생선으로 밥상에 나왔을 때는 요렇게 그냥 토막에 내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 갈치가 굉장히 이렇게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여러분 미터급이에요, 미터급. 이거 그걸로 해볼까? 뭐? 제주도에서 25만원에 팔거든. 뭔데? 조립 엄청 길어가지고 쫙 한 상이 나오는 그 갈치 그게 있거든요. 25만원? 우리 25만원 안 먹었어? 나 너랑 먹은 적 없어. 나 먹은 적 있는데요, 그냥? 언년이냐? 지수였나? 지수는 처음 들어보는. 지수야, 미안하다. 자, 여러분, 그리고 보통 물고기의 표기를 할 때 1자, 2자, 3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갈치는 좀 재는 게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다섯 손가락이 다 들어오잖아요. 오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얘는 지라고 합니다. 오지네, 오죠.
자, 그리고 이 갈치의 이를 한번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갈치 잡으시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가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은 손가락에 빵 굳어나고요. 얘네가 먹는 것들이 뭐 오징어나 잡대한 바다생물들을 많이 처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엄청난 육식 어종이란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 이거 진짜 삐뚤어진 것 같아. 진짜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너 여기로 와서 서봐. 좀 약간 이렇게 돼 있지 않아? 맞대? 기재인 같아. 여러분 이거 은혜가 카메라 계속 이상하다 중단시키는데 그냥 해 알겠지? 내가 사장인 거 알지? 열정은 좋았어. 월급 올려줄게. 얼마? 지금 받는 거 플러스 얼마면 만족할 것 같아? 진짜 현실적으로 한 300? 플러스 300? 어 이혼해? 저랑 말해서 오늘 요 갈치랑 전갱으로 뭘 만들 거냐? 바로 요 전갱으로는 아주 맛있는 식감을 가진 통튀김을 할 거고 요 갈치로는 보통은 갈치는 조림으로 제주도에서 많이 먹잖아요. 아니면은 구이로 많이 먹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잘 없더라고요. 바로 갈치 토막 에어프라이 구이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근데 그냥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위에 버터를 딱 썰어가지고 버터 갈치 에어프라이기를 먹을 겁니다. 굉장히 생소하시죠? 근데 이 갈치 같은 생선들이 많이 먹으면은 처음에 담백하다가 나중에 느끼할 수 있는데 그 느끼한 거에 왜 버터를 더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꽃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많이 먹으면 굉장히 느끼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버터를 절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느끼함이 덜하고 굉장히 담백함이 극대화돼요. 자 그래서 요 생선이 갈치로도 버터를 넣으면 담백함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갈 지 동요 같은 거지. 쭈빵이한테 들려줘요. 즉석으로 은혜가 동요나 막 가사 작사 작곡 잘하거든요. 자 바로 한번 가자. 하나 둘 셋 큐. 갈치가 오지네 오지네 오지네를 알려줄 거라고 쭈빵이한테. 어. 버린 나이에. 자 여러분 일단 요 두 마리 비늘 먼저 쳐줄게요. 자 옆으로 바로 띠리리리리띠 프라이 하래. 자 일단 요 전갱이 먼저 비늘치기로 쳐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얘네가 봐봐 은혜야 장난이지. 원래 비늘이 얇은 애들은 슉슉 벗겨지는데 얘네 보시면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칼로 하는 것보다 비닐치기 하는 게 덜 튀겨요. 조져 조져. 우와 그거 가짜잖아 너. 이거? 모형이야? 껴들지 마 오늘 알겠지? 끼기 봐봐. 은혜 오늘 진짜 재밌겠다 싶은 거 쳐 알겠지? 막 던지지 마. 막 성... 던지고 알아서 편집해. 너 성훈이한테 지금 무슨 짓이야? 조져. 자 여러분 이렇게 비닐 싹 다 벗겼으면 지느러미 싹 다 와우 쉣 fuck. 자 롱꼬 쪽 지느러미 넣어.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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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라이. 자 그리고 대가리 치고 내장을 빼줄게. 알았어. 와 내려서 해. 손 다쳐. 걱정하는 건 아니 골치 아파. 엠블런스 오고 하는 게 내 손가락이 잘리는 게 낫지. 임산부한테 엠블런스 불러달 바에. 자 여러분 배 까준 다음에 자 여기 내장을 쏙 빼줄게요. 저렇게 하면 바로 쳐버릴 거죠. 워터야 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칼집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야 튀길 때 구석구석 잘 튀겨지거든요. 라삭삼 오 이거 봐 은혜야. 그게 뭔데? 지느러미네. 자 여러분 이게 싹 다 지느러미인데 엄청 날카롭습니다. 제가 전갱이 손질을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특이하다 이거. 처음 봤어요. 내가 봤을 때 여기 라인이 하나 있었거든. 수술시킨 거 아니야? 여기 야 너 요새 제왕적인 수술을 많이 찾아보더니 전부 수술로 보이는구나 은혜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에 척추 라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실 요 생선들의 척추는 끊어줘야죠. 라사 반대편도 똑같이 칼집을 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칼집을 냈으면 여기다가 간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로글로글로글로글. 자 요 로금을 여기 안에 살살살 이렇게 넣습니다. 안에도 한번 딱 털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차차차 조조조조조 안에 스며들어가 너도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된 거는 냉장고에서 10분 정도 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아 왜 요새 그거 안 해? 뭐? 자장자장 우리 생선 그냥 해. 자장 극한 태교다. 들어가라. 그리고 돌려서 엘보우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제 요 갈치를 손질해주러 가겠습니다. 지금 갈치가 너무 길고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딱 두 조각만 낼 거거든요. 우선 갈치의 내장을 한번 따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항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항문장에서부터 살살 완장을 해주면 됩니다. 우와 오 씨 뭐야. 자 여러분 일단 요 안에 있는 내장 싹싹 빼줄게요. 오야 은혜야 보지마 어야 은혜야 카메라 고정해. 했어? 눈 감아. 다른 걸로 비교해 줄게요. 자 여러분 제가 길다란 파를 잡아왔거든요. 거의 메타급 파인데 이렇게 잘라보니까 안에 파 간이 있네요. 어이구 파 간이 문드러져서 파 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파 싫어. 아 그럼 뭘로 해줄까 은혜? 도토리. 자 여러분 이 길다란 1m짜리 도토리를 상수리 나무에서 도토리. 아니 왜. 그럼 다른 거 토콰임. 자 여러분 이 롯데 제가 맞아? 몰라. 봐봐 크라운? 고소당할 뻔했습니다. 왕관에서 만든 1m짜리 롯데하임의 껍질을 깠습니다. 롯데하임이냐고 왜? 아이고 또 고소를 처먹을 뻔했습니다. 초코하임인가 화이트하임인가? 화이트하임이죠. 이야 안에 이 화이트하임 내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크림이 가득 차있네요. 터쳤습니다 지금. 우와 이 초코를 제가 한번 쓸려 우와 화이트하임이라고 했잖아. 아 화이트하임 안에
초코아임 화이트아임인데 아 여러분 불량이 나왔습니다. 초코아임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내장 깔끔하게 다 뺐으면요 먹을만치 토막을 내면 됩니다. 일단 대가리 안 먹을 거고요. 라이스! 오 생각보다 세다. 자! 예! 그렇지! 아! 자, 여러분 이거는 저랑 은혜랑 따로 먹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예쁜 걸로 바꿔줘. 소원이가 바꿔주세요. 원작 한번 넣고 바꿔줄 거야. 아니야. 방금 그거 좀 예쁜 걸로 바꿔줄 수 있니? 바로 큐. 죄송합니다. 네, 성훈이가 이렇게 일을 잘하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다 지워. 자, 여러분 일단 요런 볼에다가 하나 둘 셋. 옷. 더야. 닥쳐. 찬물 넣어주고 여기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소금물을 만들어줍니다. 아 진짜 싫어. 재수 없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뭔가 아니 임신하면은 뭐 남편이 좀 꼴보기 싫다고 뭐 들었어. 나도. 아 진짜 근데 나 진짜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근데 너 이거 진짜 악플 받는 거 알지? 왜? 아 근데 요새 너무 짜증났어. 그냥 너가 뭐 하면은 말 안 듣는 그런 애처럼 금쪽이. 그래서? 근데 너 계속하다. 근데 지금 좀 아 욕먹게 하려고 아씨 애쓰. 자 여러분 얘도 비닐이 살살살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사실 제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구우면 다 괜찮아져서. 그거 갈치 껍질 안 벗기면 배가 아프대. 껍질을 이렇게 벗겨줄게요. 사실 원래 먹었는데 은혜가 임신을 해가지고 은혜가 해달라는 거는 다 해줄 겁니다. 아 나도 그거 먹는 거야? 너 진짜 한 입만 먹어봐. 더 먹겠다고 해도 안 줄 거니까. 알았어. 자 여러분 어느 정도 껍질을 벗기고 나서 아까 만들어 놓은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재워놓는 거예요. 딱 10분 정도만 재워놓으면 비린내가 싹 없어지나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금물이기 때문에 간도 알아서 잡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재우는 동안 다시 전갱이를 꺼내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열어! 일로 와 이래 기야 엘보우라 다녀버려. 여러분 요 전갱이를 싹 튀길 건데 튀기기 전에 미리 작업할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남자전분! 요 감자전분은 요 손에다가 딱 한 다음에 골고루 묻혀주는 거예요. 안에까지. 안에 묻혀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안에 싹싹싹싹싹싹 자 요렇게 싹 다 발라줄게요. 와 은혜 얘 엄청 위험하다. 근데 이렇게 손으로 하기에 조심해. 헐 고마워. 유일하게 방송할 때만 나 걱정해주잖아. 또잖아. 뭔 개소리야. 자 요렇게 묻혀주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를 더 묻혀주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맛있는 튀김을 먹을 수 있어. 바로 리키튀김 가루. 도도도도도도도도 아주 걸쭉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살살 워터야 살살살살살살. 그럼 바로 조조조조조조조.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은 여러분 옛날부터 이 맛있는 거는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했습니다. 저 이제 쭉방이 아버지인 거지 아버지의 손맛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과감하게 근데 은혜 알지 나 이런 거 손으로 만진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응. 몰라잉. 자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뿌려준 거예요. 탁탁탁 이렇게 딱 튀겨주고 잘레비 잉! 1, 2, 3, 4, 5, 7, 럭키 데브 파야! 쭈빠야 나중에 이거 보면 어떨 것 같아? 너랑 멀어질 것 같아. 자, 튀김 전용유! 어노노노노노노노! 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요. 기름을 조금 많이 부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름이 달궈지는 동안 칼치 에어프라이를 준비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에 물기를 제거를 해줄게요. 물기를 쫙 빼준 상태에서 바로 여기 하나 넣습니다. 자, 옆에 하나 더 넣고 자, 여기다가도 칼집을 살살 요렇게 안에까지 익으려면은 그 전에 내야지. 사실 깜빡한 거예요. 자, 칼집을 무조건 내놓는 게 좋습니다. 튀김할 때는 안 내도 상관없긴 한데 에어프라이기나 오븐 할 때는 내는 게 좋아요. 자, 요런 식으로 칼집을 X자로 딱 내준 다음에 디지털 X! 요건 쭈빵이 낳고는 못하겠다. 내 스스로 항마력이 너무 딸려. 이제 이런 거 안 할게요. 조금 어른스러워져야 되니까 디지털 바우스. 아 오늘따라 속이 안 좋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약간의 향이 좀 배기할 수 있는 바로 라. 자 라를 그냥 즉석에서 바로 썰어줄게요. 이파가 약간의 잡내 제거도 하면서 향이 좀 맛있게 배길 수 있게 하거든요. 자 이렇게 썰고 자 그리고 냄새를 진짜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바로 레몬. 자 레몬은 얇게 슬라이스로 두세 개 정도만 주변에 이렇게 얹혀놓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액기스 바로 러터. 자 버터를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위에다가 그냥 얹어줄게요. 이게 여러분 새로 나온 버터예요. 겉에는 마가린으로 돼 있고 안에는 크림치즈로 돼 있는 그런 거예요. 진짜? 아니 오래된 자 그리고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바로 엑스트라 퍼센트 롤리블루 살살 오케이. 자 요정도 이렇게 해줄게요. 원래 갈치에 막 버무려도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튀김이랑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자 요걸 에어프라이기에 빨리 넣고 오겠습니다. 열어봐서 와우 10분 20분 하래. 아!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중간 점검으로 이따 오고 자 이제 바로 요 녀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요런 식으로 쫙 해야 돼요. 아니면은 들러붓거든요. 그래서 안 들러붓게 요런 식으로 조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자 전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기름이 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튀김가루만 넣었다 하면은 튀김가루만 타버리고 안에는 안 익을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요런 식으로 하면은 그럴 일이 적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본 바로 보여드릴게요. 라삭라삭. 자 다 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낙지 버터구이 에어프라이와 정갱이 라삭라삭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와. 자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 나와?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살짝 옆으로 돌려보면 또 요것도 지금 식감이 기가 막히게 변해가지고 너무 맛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거두절미 하고 바로 트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혜가 먹지 못하는 등푸른 생선 먼저 한번 조져볼게요. 은혜야 카메라로 봐야지 실물로 보지 말고. 한때 하고 보는 거야 이 새끼야. 우와 자 여러분 껍데기거든요.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이씨 전갱이 진짜 맛있네. 몰랐는데. 초베르 오빠 저기 궁금해. 저쪽 척추뼈 같은데 뼈 있나 봐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위에거든? 자 여러분 이런 뼈들이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요렇게 해가지고 얇게 얘네를 이렇게 덮고 있나 봐요.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만 이제 그럼 꼬리로 싸우나? 싸우진 않아. 천적으로부터 천적이 꼬리 쪽을 물었을 때 다시 뱉게끔 조물주가 만들어놨겠죠.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정갱이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실 때 코를 떠서 드시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쪽은 못 먹겠네. 근데 위쪽이 여러분 진짜 이거 우와 이거 봐봐야 돼. 기름기 이거 봐봐. 맥주랑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딱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이게. 먹어볼게요. 후베르. 진짜 이 튀김밥이 제가 TV에서 어떤 셰프님이 한 거 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했는데 그래서 정갱이로 했거든요. 진짜 맛있다 은혜 정갱이. 자 이제 여러분 은혜가 먹을 수 있는 갈치 버터구이 에어프라이 여러분 이거 살짝 해가지고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마 이거 뜯고 내야 돼. 버터랑 은혜야 에어프라이기랑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게로 했을 때는 굉장히 느끼하지 않고 담백했는데 요거는 살짝 느끼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초베르. 근데 갈치는 사실 뭘로 해도 맛있어요. 뭔지 알지? 여기로 와서 먹어. 제가 봤을 땐 은혜 별로 안 좋아해요. 은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트르트르. 은혜는 바싹 구워져서 소금 쳐져 있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 뭐 괜찮아? 한 번 더 먹을 수 있어? 근데 아까 말했지. 내가 너 한 번 주고 안 준다고. 가. 무슨 단소 아저씨잖아. 근데 너 그러다가 그때 내 주먹으로 이마 퍽 쳤잖아. 그래가지고 너 이마 보형물 넣었던 거 뺐잖아. 쭈룩쭈룩 쭈룩쭈룩. 맛있어? 은혜가 저는 싫어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조금 느끼하거든요. 잘 먹네. 근데 이걸 오히려 은혜는 더 담백하게 구웠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으래요. 제가 갈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오지다 오지. 이게 오지입니다. 뭔 소리야. 아니 살이 너무 많아. 살이 진짜 많지. 맛있네. 파를 안 넣었으면 맛이 없었을 것 같아. 그치 파가 딱 있어서 괜찮지. 어디가 일로와 엔딩 치고 가. 이렇게 하자. 어떻게 엔딩 칠 건데. 천생연분 짝짝꿍. 아 그거 아니야. 아, 나도 쳐도 돼? 아까 너가 뱉었잖아.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